자, 오늘 종목은요, 중국 정책이 오늘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4,280원입니다. 알루코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코는 전기차 관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루코에 대해서 8월 달에 보시면 상한가 네 번 나오면서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그냥 단 4일 동안 3배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이 구간에 있어서 거래가 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 알루코와 관련된 중국의 정책은 무엇이며 알루코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칠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이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자동차 기술 로드맵이 발표가 했어요. 이게 2.0. 이게 중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좀 비교적 작은 나라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정책도 주가를 움직이게 합니다만 중국 대륙의 정책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정책, 이 정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035년까지 전기차를 50%, 그 다음에 PEV라는 FPEV라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같은 이 친환경 자동차를 50% 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연기관이 뭐예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휘발유, 가솔린차, 그 다음에 경유차, 이런 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건데, 그게 2035년. 이게 15년이면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아마 이때쯤 되면 제가 이제 뭐, 50살이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내연기관을 아예 생산하지 않겠다는, 그것도 중국이. 자, 우리 사실 미세먼지가 있는 게 또 중국의 공장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내연기관 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오늘 로드맵 나온 거고요. 이게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나라치고는 중국이 최초로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한 거,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2035년에 가솔린 차를 생산 안 하겠다고 한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 전체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의 모멘텀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알루코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하우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의 셀을 보호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에는요. 이거를 어디에 공급하냐. LG 화학에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배터리 3사가 어디 있습니까?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공급하는데, 여기에 총 4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4억 달러면은 한 4,500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추가 수주할 게 3억 달러가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총 7억 달러면은 한 8천억 정도가 되겠죠. 8천억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이 얼마입니까? 5천억도 안 합니다. 이 앞으로 이 나온 매출, 실질 4억은 확정이 된 거고요. 3억은 추가로 할 건데, 이것만 본다 한다면 지금의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 더. 지금 LG화학과 SK에 들어갔는데 삼성 SK 남았죠? 삼성 SK는 왜 안 들어가냐? 지금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인 심사까지 떨어지면은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두 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 심사는 뭐 될 확률이 거의 뭐 99.9%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두 개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매출까지 추가된다면은 아마 한 10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매출은 1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거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한번 올라온 상태에서 쉬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루코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알루코가 이제 그 9월 무렵이죠. 네. 그때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을 통해서 그 배터리 하우징 공급을 해외 업체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공급했다. 그런 네.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 얘기를 조회 공시를 했더니 구체적인 답변을 또 회피하더라.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미 다 공시 나온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근데 네. 다시 또 얘기, 질문 다 남아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네. 그 얘기를 또 그런 공시가 이제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업계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받은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사전 협약이 없이 그런 공시를 회사에서 또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주가 움직임 그렇게 이제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규모의 공시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 아닌데 네. 현재 그래프 상태로 본다면 네.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가시화돼 있고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4억 달러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원래 매출에 있어서는 이 어떤 회사 매출에 있어서는 네. 그 어떤 그 수주 공시를 숨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네. 수주를 하게 되면은 뭐 며칠 안에 공시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업체를 뭐 숨긴다 이건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어디랑 뭐 공개약을 했다 이 공시는 없겠지만은 네네네. 이미 4억 달러에 대해서는 수주가 나왔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LG화학하고 삼성 SK 이노베이션 공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LG와 SK를 통해서 이제 폭스바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지금 삼성 SDI까지 이제 그 승인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 기사에 나온 바에 의하면 회사 관계자 이야기한 건데 이 승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승인이 된다면은 삼성 SDI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건 4억 달러고 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급 가능한 게 3억 달러. 네네. 여기에 삼성 SDI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럼 삼성 SDI가 승인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0조까지는 가지 않, 10억 달러까지는 가진 않겠나. 네네. 그랬을 때 매출 1조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4억 달러는 이제 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뭐 주가는 이미 올라온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3개월 전 주가를 봤을 때. 네.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앞으로 수주를 받을 걸 비교해 보니 네. 그걸 계산해 보니까는 아직도 저평가 돼 있는 거다. 네. 왜냐면 매출 1조 달러인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도 안 됩니다. 네. 뭐 저평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미 이제 뭐 기사화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격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최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매니저님. 네네. 그러면서 뭐 전기차 관련주들 거의 다 급락을 했었는데 네. 알루코는 거의 제자리를 또 지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왜 남들 다 빠질 때 알루코는 왜 안 빠지나 이런 궁금증도 좀 들었고 또 이 종목이 찾아보니까 지금 야당 인물 관련 주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알고 가져오셨나요? 그건 저는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해당 관련 인물이 현재 후보로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누구죠? 윤석열 총장 관련 네. 테마주라고도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정치 테마주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네.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진짜 과거의 정치 테마주를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떤 뭐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냥 뭐 사내 이사 또는 사회 이사가 그 어떤 그 정치인과 뭐 대학교 동문 또는 뭐 사법고시 연수원 동기 이렇게 엮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알루코가 그런 식으로 엮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거로 엮인다 하더라도 최근에 지지율이 좀 좋아졌으니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가 왜 안 빠지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매출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 최근에 한 3주 동안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기차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성 기대가 많이 올랐다가 그것조차도 어쨌든 기대가 올라갔던 건데
시장에 빠지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4억 달러를 수주를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는 지금 뭐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제 전기차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유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2035년에는 전기차가 50%,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이걸 특히 중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뭐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이거 본다면 뭐 모멘텀 확실하죠. 이미 수주 따내놨죠. 추가 수주까지 나오겠죠. 이렇다 보니까는 아무도 이제 좀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안 빠진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정책은 네.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 지금 확실한 종목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알루코를 좀 그 단기 상승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5,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